소원아, 너는 포스코 입사할 때 뭐 준비했었어? 우리 인적성 검사 보면 꼭 상식 있잖아. 그걸 좀 공부를 하면서 포스코에 대해 알아가게 됐고, 그러면서 되게 가고 싶다라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그 인적성 검사 끝나고 받은 그 혁신의 응원, 그걸 처음에 읽다가 보니까, 처음에 솔직히 난 처음에 좀 오그라들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진달까? 이게 뭔가 철강이네. 보여주기식의 말이 아니고 진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들었어. 그 애사 그 사람들이 보는 애사심이나 아니면 과정이 그런 과정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가 딱 너무 느껴져가지고 맞아. 아, 가고 싶다는 생각 계속 들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선정이? 선정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신입사원 주선정입니다. 너는 포스코 입사할 때 뭐 준비 과정 어땠어? 너는 그 AI 빅데이터 교육도 들었었잖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데이터 분석 직무로 지원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석사생이 아무래도 많이 뽑고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 나는 포스코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얻어서 아카데미 수업을 강의를 듣게 됐고, 또 그거랑 연결을 시켜서 이 직무에 지원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직무로 지원을 했고. 이렇게 들었네. 경원이는 입사할 때 뭐 준비 과정 어땠어? 나는 우선 상반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적성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자기소개서에 공들였던 것 같아요. 특히 포스코는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스터디를 포스코를 위한 스터디를 따로 구해가지고 면접을 준비했었어요. 스터디를 구해서 같이 PhD 합격한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든 거예요. 스터디를 하면은 좀 장점 같은 거나 아니면 단점이 있을까? 단점은 진짜 그 스터디원을 잘 만나지 않으면 계획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고, 나는 다행히 포스코 스터디원을 되게 잘 만난 편이어서, 특히 다양한 직무의 분들이 만나서 서로 엄청 자유롭게 공유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교무이, 너는 서류부터 이제 2차 면접까지 다 진행을 했던 거잖아. 그 중에서 뭐 어려웠던 전형은 없었어? 나는 한 가지를 꼽자면 1차 면접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살면서 알바를 뭐 해본 적도 없고 첫 번째 살면서 한 구직 면접이었어. 뭐 대학을 입학할 때 이런 면접 말고 나를 좀 평가를 당한다는 그런 느낌의 그런 면접은 처음이었는데, 그게 하필 1박 2일이었고. 그럼 처음 면접이 바로 붙은 거네? 그렇지. 처음 면접이 붙었지. 이제 내가 그 이후에도 다른 면접을 경험해봤을 때도 선정이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1박 2일이어서 나 스스로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2차 면접도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서 좀 어려웠어. 뭐 어려웠던 거 있어? 서류나 PAT 면접 중에서? 나 솔직히 PAT는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서 그게 막 공부를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았는데, 진짜 어려웠던 건 1차 면접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야, 포스코가 1박 2일 면접이잖아. 그래서 면접도 세 가지 보는데, 거기다가 그룹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그게 되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막 그룹 액티비티 하면서 중간에 면접도 불러나가고, 긴장할 틈이 없어서 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되게 좋았던 점은 그룹 액티비티가 정말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긴장한 상태가 아니고 좀 내 있는 그대로의 그걸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웠다기보다 다 공감하겠지만 좀 압박이 크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가기 전부터 엄청 생각이 많았어. 하루 1박 2일 동안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본연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 솔직히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면접이 1박 2일 면접이 또 추억도 쌓는 느낌인 것 같아. 맞지. 들어보면 되게 추억인 것 같은 느낌?